찬란하게 빛나는 섬, 청간이 매력을 가진 스리랑카입니다.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바람과 함께 자연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 저 높은 곳에 사람 있어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신론의 땅을 달리는 재미있는 빵집. 스리랑카에서만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스리랑카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매력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의 바닷가 마을로 향합니다. 손과 손으로 이어지고 인생과 인생으로 전해지는 스리랑카의 전통. 어쩌면 못 볼 수도 있는 지도를 그리는 여정. 그래서 떠납니다. 사라지기 전에 만나러 갑니다. 인도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스리랑카. 국토의 생김새 때문에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번 여정은 스리랑카의 경제도시인 콜롬보에서 시작합니다. 스리랑카는 산스크리트어로 찬란하게 빛나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올 때마다 그 뜻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수도 콜롬보는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가 발달해 있죠. 여기는 스리랑카의 콜롬보입니다.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스리랑카 최대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오늘의 스리랑카,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스리랑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5년 만에 찾아오니 못 보던 풍경들도 눈에 띄는데요. 도심 곳곳에서 개발과 변화의 물결이 느껴집니다. 콜롬보에서 가장 큰 시장, 페타바자르입니다. 어느 곳을 여행하던 저는 시장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데요. 통상학을 가르치는 저에게 시장은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삶을 엿볼 수 있고 생생한 문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덤으로 눈과 입이 즐거워집니다. 라사이. 라이. 라사이, 라사이. 오늘의 그 대물이. 대일은 대일은 킹 코코넛이라고도 합니다. 스리랑카의 대표 과일인데요. 속살도 먹어줘야 합니다. 담백하고 달콤해서 코코넛의 왕으로 불릴만 합니다. 시장은 낯선 관광객도 반갑게 맞아줍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절한 미소가 빛납니다.
제가 페타 시장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인 것 같습니다. 걸려있는 거 보니까 기독교이고요. 보이나요? 가게마다 자신의 종교를 액자로 드러냅니다. 흔히 스리랑카 하면 불교 국가라고 생각할 텐데요. 한때 종교 내전도 겪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는 노력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을 찾아 떠납니다. 해변가를 달리며 낭만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기차. 꼭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붐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줄이 정말 기네요. 세계 어디에서나 출퇴근 전쟁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하나 두라 스테이션 플리즈. 야, 원. 원에, 야. 땡큐. 기차표 가격이 35루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정도 되는데요. 버스나 택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연착도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통수단인데요. 스리랑카 하루 기차 이용객이 30만 명 정도라니 그 사랑의 크기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통근기차도 직장인들로 항상 만원입니다. 기차가 출발했는데 올라타는 사람까지 저는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기차를 기다립니다. 콜롬보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약 280만 명. 스리랑카 인구의 15%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출퇴근을 책임지다 보니 생기는 풍경입니다. 처음 기차보다는 탈만 했는데 역시나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빡빡한 일상이겠지만 여행자에게는 낭만이 가득합니다. 기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최고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구간을 이용하다 보면 뜻밖의 인연도 생긴다는데요. 서로 자리를 맡아주기도 하고 경조사에도 참여한답니다. 기차가 이어준 우정이 부럽습니다.